안녕하세요. 와우에두 정기직 강의를 맡고 있는 박은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정기직 군무원 합격생 최병훈님과 함께 군무원 합격까지의 과정과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에 군무원 정기직 합격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육군 전기직 군무원에 합격한 최병훈입니다. 보통 전기직은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공자신가요? 네,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본인이 전공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그죠? 네,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전기기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정기직이 우리 보통 보면 공무원 시험도 있고 군무원 시험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아닌 군무원 시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군조직 안에서 일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없기도 하였고 제가 약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쉽게 패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토익과 한국사를 합해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8개월이면 비교적 굉장히 단기간인데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전기기사 가산점 5%를 포함해서 국어 69점, 전기이동 89점, 전기기기 8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이 대체로 높다, 그죠? 전공을 가르친 교수로서 좀 뿌듯한 순간이기는 한데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있을 거고 그 이유가 있을 거고 본인이 느끼기에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국어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베이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기이동과 전기기기는 평소 공부한 대로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들의 학습 계획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병원 씨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수험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시험을 치는 날까지 매주 매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잘 해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비교적 쉬운 파트를 공부한 날은 3시간 만에 하루 공부를 끝낸 적도 있고 어려웠던 파트는 12시간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려운 파트인데 하루에 12시간까지나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다면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텐데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먼저 국어부터 조금 알려주시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유승범 교수님의 기본서를 1회독 하고 천재 문제집과 교수님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며 문제 위주로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은 따로 체크하여 수시로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공 과목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우선 전기이론 같은 경우는 박은일 교수님의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며 기출 및 예제 문제들 풀었고 책을 끝낸 후에 문제 부분만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다시 풀어도 헷갈렸던 문제들만 모아서 총 3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론보다 저는 전기기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기기기에는 여러 가지 발전기와 전동기들이 있어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 발전기와 전동기들의 차이를 한눈에 들어보기 쉽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교수님이나 그 교수님의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옆에 계신 박은일 교수님의 전기이론이 가장 좋았습니다. 쑥스럽게. 우선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일 교수님께서 판서를 정말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악필이라 필기 노트를 다시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의 판서를 그대로 캡처하여 사진 앨범에 넣고 수시로 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판서가 도움이 됐다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요. 합격 이후에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면접 준비를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근처에 면접 학원을 등록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 당시에는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는지. 처음 질문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가 아닌 군무원에 대해 아는 만큼 말하라고 하셔서 조금 당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좀 당황스럽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평소에 공부했던 군인이나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대면서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질문은 어떤 게 있던가요? 전공 질문은 패러데이 법칙이란 무엇인가와 직류, 저압, 고압의 기준을 묻으셔서 잘 대답했지만 변압의 원리에 대해 묻으신 것은 만족하실 만큼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씨가 생각할 때 최종 합격을 한 가장 큰 요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좋은 계획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리한 계획보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충실히 이행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강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와우 에듀를 선택한 이유나 아니면 본인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와우 에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군무원에 특화된 인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이 다가오면서 실전과 같은 리얼타임 모의고사를 여러 번 진행하고 수험생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병원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행복한 공무원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은 대학교 시험 기간처럼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달리면 결국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하며 하루하루 자신이 뛰어야 할 양만큼 꾸준히 달리신다면 꼭 결승선에 도달하실 거라 믿습니다.